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전남 해남에 대한조선이 창립 14년 만에 100번째 선박을 진수했다고 합니다. 대한조선은 지난 18일 해남조선소 제1도크 게이트에서 100번째 선박 진수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수란 새로 만든 선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것으로 배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조선은 2007년 창립 이래 14년간 회사의 경영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100번째 선박 진수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100번째 진수에 해당하는 호선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건조 중으로 아프라막스급 원유 운반선이며 시운전을 거쳐 올해 4월에 선사 측에 안전하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일 1독 체제 환경에서 100번째 선박까지 진수시킨 대한조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100번째 진수식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100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선박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성능 개선 작업에 전격 나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 그룹 내 선박 유지 보수 수리 업체인 현대 글로벌 서비스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가 글로벌 기술 기업인 ABB와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제휴로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엔진과 터보 차저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원스톱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글로벌 서비스와 엔진기계 사업부는 최근 ABB 터보 차징과 함께 제휴를 맺고 선박 전체에 걸쳐 최적의 효율성과 배기가스 배출 최소화 등을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제휴로 ABB 터보 차징은 선박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ABB 터보 차징 서비스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ABB 터보 차저 서비스를 전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즉 선박에 들어가는 터보 차저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에 있는 ABB 서비스 센터에서 신속하게 소리나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터보 차저는 선박용 디젤 엔진의 출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핵심 부품입니다. ABB는 전 세계 50개국에 100여 개의 터보차저 서비스 스테이션을 운영 중입니다. ABB 터보차징은 500kW에서 80MW 이상의 디젤 및 가스 엔진용 터보차저 제조 및 유지 보수 분야에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0년 이상 이어온 혁신 역사와 함께 ABB는 고객 중심의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4개 사업인 전기와 산업 자동화, 모션 로봇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20만개 이상의 ABB 터보차저가 선박, 발전소, 발전기, 디젤기관차 및 대형 오프하이웨이 차량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는 ABB와 함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서로 협력한다고 합니다. 엔진기계사업부는 ABB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고의 엔진 효율성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의 운영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진기계사업부와 ABB는 기존 현대중공업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 포행정 엔진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업그레이드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여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ABB 터보 차징과의 제휴로 인해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엔진과 터보 차저 서비스를 모두 망라하여 원스톱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현대중공업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